근데 아빠가, 아, 정말 이쁜 공주님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엄마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아빠 너무 딸이 간절히, 딸을 간절히 원했는데 규니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빠는 규니가 너무 좋아. 뽀뽀. 이제 내가 아니, 아니. 오빠들도 규현이가 왜 좋은지 얘기해줘야지. 야, 뭘 그걸 가위바위보로 하냐? 자, 이정현 먼저.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동생의 장점을 떠올려보는 정현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동생 규현이도 많이 궁금한 모양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는 너는 너무 웃겨. 오빠는 규현이가 웃겨서 좋대. 아빠다. 아빠가 좋은 이유.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래요? 이야, 뭐 완전 감동이다. 제가 아빠가 좋은 이유는 저희를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고생국에 가서 힘들게 돈 벌고 또 시간 있을 때는 이런 것처럼 같이 놀러 와서 좋아요. 아빠 요즘 많이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그 어디 데리고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놀아주는데? 그래도요. 피치면서 축구하게 여기 좋아? 아빠는 되게 미안했거든. 좀 좋기만 안 돼요. 왜? 이런 데도 놀러 다니잖아요. 아빠랑 축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걸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 태연이의 진심에 마음 한켠이 뜨거워진다.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아빠와 아들이다. 진짜 그것 때문에 아빠가 좋아? 고맙다. 야, 그럼 아빠 이렇게 맨날 다녀야겠네. 그때 바닷가로 가자. 바닷가. 한번 자고. 아니, 겨울에, 지난 겨울에 엄마 말을 하도 안 듣길래, 눈이 많이 내린 날, 니네 이렇게 엄마 말안 들을 거면, 아빠 일로 와, 나와, 다 나와, 이래가지고, 내 차를 타고,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얘네 셋을 내려놓고, 내가 잠깐 갔어요. 셋만 바닷가에다 내려놓고. 그랬더니, 우리 딸은, 그다음부터 바다 가자 그러면, 버리러 가는 줄 알아. 그럼 엄마가 좋은, 엄마, 난 엄마가 이래서 너무 좋아요. 엄마가 좋은 이유는. 어이, 태연. 맨날 밥 해주고. 응? 그건 할머니고. 그건 할머니고. 또.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할머니도 해. 그리고. 그리고 저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엄마가 없었으면 너희들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야, 진짜 아빠가 100점 만점, 100점 중에 아빠가 몇점 정도 되는 아빠냐? 58? 진짜? 98점이야? 어? 정현이는? 저도 98점이야. 아빠가? 휘현이는? 저는 112. 110. 110. 맞죠? 저는 120 아빠예요. 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의 소중한 삼남매. 그가 오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아빠를 늘 믿고 의지하는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빠도 부탁 있어. 우리 태연이하고 정연이하고 규현이한테. 근데 태연이, 정연이는 우리 집이 지금 어려운 걸 알지? 아빠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돈도 잘못 버는 것도 알고. 그치? 그래서 옛날처럼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사 먹지도 않는 것도 알지. 근데 아빠는 우리 태연이, 정연이가 어떤 아들이 돼줬으면 좋겠냐면, 만약에 아빠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국 돈을 잘못 벌었어. 그래서 우리 집이 더 가난해졌어. 그래도 우리 태연이, 정연이는 꿈을 잃지 않고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아빠가, 아, 내가 아빠가 열심히 일하다 안 돼도 나한테는 큰아들 이태현, 둘째 아들 이정현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고 아빠도 더 열심히 일하지.
그래도 고마워.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 이태야. 네. 이재영 고마워. 네. 이현도 고마워.